HP-OJP-8610인데 이렇게 무한 공기 연결했는데 이렇게 인식이 안 됩니다. 핫드리지 문제. 이거는 이쪽에 핫드리지 공기를 새 칩을 이용해도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물음표를 누르면 프린터 정보가 나와요. 정보 눌러서 1432 요거를 다운 시켜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다운 시키면 한번 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요 이제 압축 파일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형성이 돼요. 사용 방법, 이렇게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프린터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면은 화면으로 가요. 화면으로 가서 무서운 모양 누르고 그 구멍 눌러서 이제 네트워크 메뉴 갑니다. 무선 설정에서 설정 마법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해요. 공유기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재 쓰는 게 DP2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암호 있으면 입력합니다. IP심으로 킹 DP. 아까 했던 거. 확인해서 네트워크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떠요. IP 주소가 있고 호스트 있고 IP 주소 19168.0.24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요거 이제 IP 딴 걸로 진행을 할게요. 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한점 눌러서 아까 번호 확인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 저장을 해요. 그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기다리면은 여기 이제 화면이 이제 꺼지고 리부팅이 됩니다. 꺼졌다 켜지 기다리면 한 1-2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기기가 꺼졌다가 화면이 바뀝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이제 HP 로고가 나오면서 리부팅이 됩니다. 네, 이렇게 1416으로 다운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작동이 됩니다. 인식이 바뀌었던 화면도 바뀌고 두께 느낌표로 인식이 됐습니다.